안녕하세요.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 시즌 세 번째 시간 김정래 세무사입니다. 창업 기업이 알아야 할 상법, 세법의 모든 것. 오늘 그 19번째 시간에는 법인 기업의 암적인 존재인 가지급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의 초반에 알아봤던 것처럼 가지급금이라 함은 실제 현금 등의 자산의 유출이 있었지만 그 지출 거래 내역이 명확치 않거나 불분명해서 임시적으로 잡아놓는 계정 과목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정 과목이 발생한 이유는 거래 내역이 불투명하거나 자금 운용을 명확치 않아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요 금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가지급금이 계산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무상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반드시 가지급금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주주 또는 대표이사, 임원 등이 일시적으로 대여한 거로 보아 해당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세법에 따라 계산하게 되어 있고 해당 인정이자는 매년 그 실질 귀속에 따라서 법인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그 귀속자에게 소득이 처분되므로 소득세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또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따른 법인세도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법인과 특수관계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가지급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지급금 전액이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상여, 주주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 처분되어 굉장히 막대한 소득세 부담을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까지 반드시 가지급금을 상환한다든지 또는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그 회계 처리를 통해서 그 가지급금을 상계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개인의 자산으로 실제로 법인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해당 귀속이 명확하고 거래 사실이 실제로 주주라든지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본인이 가져간 금액을 법인에 입금하시게 되면 가지급금이 명확하게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귀속이 명확하지 않고 또는 가지급금을 상환할 그 능력이나 그 현재 경제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급여 또는 상여로 급여 처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담을 진 후에 가지급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급여와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주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 처분하게 되면 배당금과 해당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주의 경우 이 가지급금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거래를 통해서 가지급금을 좀 해소할 수가 있는데요.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자기 주식의 취득 대가와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한다든지 또는 유상 감자를 통해서 감자에 대한 대금을 요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강의 초반에 살펴본 것과 같이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횡령 또는 배임죄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 가능한 시점에서 명확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 오늘 그 19번째 시간, 법인 기업의 암세포, 가지급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